안녕하십니까. 1997년 겨울에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취업길이 막혔습니다. 당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던 대학 졸업생들에겐 이른바 저주받은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IMF 세대. 그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북한이 지난달 말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고 없이 실시한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화폐 개혁은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한중일 관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2년 이후 17년 만에 시행한 조치인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물가가 폭등한다는 국내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확한 정보는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PD수첩은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인 중국 단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화폐개혁 10일 후, 우리는 중국 단둥을 찾았습니다. 단둥 지역은 북한의 주요 교역 창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중국인 외에도 조선족, 북한 주민, 그리고 우리 국민까지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단둥은 실제 북중 교역 물자의 70% 이상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한산한 강 너머의 풍경과는 달리 중국 쪽엔 관광객과 상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선 북한의 구화폐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사실은 단둥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사전에 어떤 통보나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폐 교환 비율은 국권과 신권이 100대 1입니다. 구화폐 1,000원이 10원으로 교환되는 셈입니다. 또 이번 화폐 개혁에서는 1원권을 없애고 고액권인 2,000원권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폐 도안도 바뀌었습니다. 최고액인 5,000원짜리 김일성 주석 초상은 비교적 젊은 모습이던 국권과는 달리 말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화폐 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교환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교환 한도는 개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진 돈을 모두 교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통로로 북한 내부의 혼란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둥 지역은 차분하게 현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직접 개방을 하기 위한 전 조전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화폐 단위가 너무 높았고 너무 절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 국권을 기준으로 북한의 공식 환율은 중국 1위 안에 17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환율은 공식 환율보다 25배가 넘습니다.
你现在，以前换过多少钱？也就是一万能换中国钱24块钱，就是没有作废之前。现在就是我刚才给你算是一个亿能换中国钱24万，是够以前。现在不行了，多钱也不能要，作废了谁也要没有用。 북한 주민들이 종종 방문하는 단둥 지역 상점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식생활에 필요한 조미료 종류, 라면 종류, 커피 종류. 이제는 뭐 참이슬까지 가능합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단둥 지역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게 없어요. 어제는 유지 상태로 생겨요. 또 교환한 다음에 좀 장사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달러가 뭐 저기 못 쓰게 된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물건을 사재기 한다는 것 같아.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는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일 평균 200여 대에 달하던 화물차가 50여 대로 줄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관도 처리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많이 춥죠. 이곳의 대북 무역업자들은 북한의 화폐 개혁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무역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환율 개혁도 아니고 자기는 내부 개혁인데 뭐 우리는 다 뭐 달러 개혁인데 뭐. 화폐 개혁 지금 그 며칠 이후로 거래가 좀 뜸한 건 사실인가요? 일들 좀 요새 좀 뜸하다 할때 이건 연말에는 항상 좀 연말에는 좋고 예, 이제 여기 나온 그 대표부 사람들이 이제 연말에는 또 이제 또 다시 회의를 하고 이제 금년도 통화를 하고 뭐 내년도 이거 기회부터 이제 받을 거다. 야, 무슨 이게 지금 항상 좀 정상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북한에 돈 많은 사람이 몰고 온다고 다 월급을 사가지고 대부분이 월급을 사가지고 장사하는 건 일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많다는 사람들이 그 부정축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번에 한 사람은 500원씩 주전했어요. 기울에 딱 걸리나? 그렇다면 이번 화폐 개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화교 여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은 이번 화폐 개혁으로 일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일단은 물건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증여한 건 다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줘요? 그래도 그 부모님은 조선 돈으로는 거래 잘 안 하실 것 같네요. 그 조선 돈으로 받아요 우리가. 받고 달러로 받고 가지고 가지고 오죠. 아. 거기는 조선 사람들이니까. 아. 하지만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은 북한 내에서 주로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때 92년도 한번 화폐 개혁했나? 네. 그때 한번 혼나자 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게 장사 그런 화폐를 하나 엄청난 그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조선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이 돈 있는 사람 가면 뭐 얼마 반 나눠 먹게 하든지 이런 거. 근데 달러도 못 쓴다니까 중국 돈이나 유로 가지고 싸게 달러를 싸게 살 수 있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중국을 왕래하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무역 상인과 내부에서 자란 시장 상인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다 뭐 생활용품, 뭐
식품이 건강에도 들어간다고 하시면 99%가 도수는 이제 장막에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해 말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저승 민족 여자들이 그 배낭식으로 하는 걸 조금씩 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한 몇 달만 갔다가 그 손에 그걸 다 벌, 불법이긴 불법이지만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몰수에도 원래 법적으로 장사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암만 못한다 말이야.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서는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이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에 후계 구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번 북미 특사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면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경제의 어떤 이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북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철조망 넘어 북한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화폐개혁 시행 보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을 단순히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 조치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조인식이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새로 도약하는 경제 주권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에는 혹독한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기업과 은행이 줄줄이 쓰러졌고 직장을 잃은 가장이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취업 문이 막혔다. 갈등의 불이 떨어졌죠. 그 당시 갑자기 왔잖아요. 그 구조 분위기. 그 시절 가장 최악이었죠. 아예 그 신규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니까 원서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다들 약간 눈에 핏발이 섞였네요. 그럼 연대를 놓고 싶네요. 그럼요. 예. 아, 굉장했었죠. 정말 굉장했었어요.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이른바 IMF 세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대본사 앞. 외환 위기 직후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1,400여 명의 채용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한 200여 명의 입사 예정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현대전자에 합격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간신히 뚫고 대기업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예비 신입 사원들은 1년이 지난 후에도 출근을 할 수 없었다. 사실상 입사가 좌절된 대기 발령자 신세다. IMF가 터지고 난 이후 이때가 1년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기분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문한 것은 없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누가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경제 위기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위로금 200만 원을 받고 퇴사하든지 1년을 더 기다리되 연락이 가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라는 것이 회사의 최종 입장이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생각이지. 밤에 누워가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막 시작해야 할 20대. 10년 전 그들은 외환 위기의 한복판에 맨발로 서야 했다. IMF만 아니었다면 대기업 신입사원이 돼 있을 창배 씨. 지방 출신인 그는 모 대학 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기술고시에도 1차 합격했었다. 기약 없는 대기 발령에 창배 씨는 입사의 꿈을 잠시 접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야채 장사에 나섰다. 일찍이 혼자 돼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떼다 팔며 키운 아들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술고시에도 1차 합격했던 김창배는 창배 씨의 일터는 사무실도 공장도 아닌 새벽 시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농산물 중매 일을 하고 있었다. 졸업 후 농산물 산지를 직접 다니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10년이 눈높이를 낮춰왔지. 내가 눈높이를 확 낮춰버렸지. 눈높이를 확 낮추어버리니까 세상이 그래 또 살만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이고 나 대학 나왔고 또 중앙대도 나왔고 그것도 제일 어려운 제어개척을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근데 내가 뭐 중앙대가 어떻고 제어개척 어떻고 지금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요 주위에서는 내보고 서울대 나왔다 해요. 전부 다 서울대 나왔다 하지만서도 나는 그런데 개의치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나는 열심히 장사할 생각만 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죠. 당시 창배 씨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고향에 정착했다. 올해 결혼 10년 차 다섯 식구의 가장이 됐다. 새벽 시장에서 번 돈으로 30평대 아파트도 장만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10년 세월에 아쉬움은 없을까? 아니 안 가. 뭐 만나고 가버리면 안 하실 때. 누가? 우리 시어머니도 뭐 아들 서울에 대학을 보낼 때 뭐 자기와 똑같은 길을 가라고 공부를 분명히 시키진 않았을 건데 그런 데서 보는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애틋함 그런 게 힘들었죠. 불쌍치 실지 젊은 놈이 세상에 좋은 나는 저 좋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넥타이 메고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뜨신이 앉아서 공부 잘해 가지고 그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산상이 좋아이 나쁘고 이 모양이 된 게 참 막재면 안 됐지. 아들만 봐도 안 됐고 참 엄마도 참 많이 상했어 진짜로. 그 인자는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도 둘 낳고 하니까 지금은 행복해. 말쑥한 양복 차림은 아니지만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는 대기업 입사를 결심했던 1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IMF 위기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매일 흥분한다 이러면 못 하겠지만 여기는 매일 흥분이 가능하거든. 경매장에 들어가면 새벽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여기는 가격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정해야 돼. 그걸 정확하게 사는 때 그 기분이라는 거는 경매 참가 못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난 10년은 내가 길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러면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그 준비했던 걸 갖다가 살살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네, 강용 PD. 네. IMF 세대라면 외환위기가 닥쳤던 97년부터 90년대 후반에 사회 진출했던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 진출할 시기에 국가 부도의 위기가 닥쳐서
이들 세대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네, IMF 세대들은 1970년대 초반에 출생했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인데요. 이제는 이 사회의 허리로 자리를 잡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사회 진출 시기에 닥친 IMF 사태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PD수첩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사회에 진출한 서울 소재 모 4년제 대학 같은 과 동기생들의 직업과 보수, 재산 정도, 가족 관계 등을 추적 조사해 IMF 위기가 그 세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 1992년 이 학과에 230명이 입학했다. 이들이 사회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난 직후였다. 현재 30대 중반으로 우리 사회의 중간층으로 활동 중인데 당시 IMF 위기는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들을 추적할 단서는 동창회 주소록이 전부. 수소문 끝에 80명의 개인 신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직업군을 보면 75%가 회사원이었고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 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곽상규 씨는 2000년에 이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 금융권에 입사해 올해로 9년 차. 직급은 과장이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어엿한 가장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IMF 외환위기 시절은 그에게도 아찔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대학교 졸업앨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디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그 4학년 때 그때 막 졸업사진을 찍을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맨날 뭐 그 숙제 아니면 시험 뭐 그런 거에 맨날 이렇게 그 좀 시달리다 보니까 그거를 그때 안 찍었었죠. 그것도 사진 찍으려면 뭐 한나절 뭐 이렇게 하루 시간 다 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미처 그럴 어떻게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규 씨는 그때 운 좋게 지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 파일은 뭡니까? 아, 이게 10년이 지난 건데 제가 대학 때 그 졸업반 때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때 모아뒀던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맨날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하지만 취업하기까지 그가 원서를 낸 직장은 50군데가 넘었다. 토익이 몇 점이에요? 지금? 아, 그때 예, 945점 맞은 게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2000년까지 3년 동안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50%대에 불과했다. IMF 직전 80%에 비하면 30% 가까이 격감했다. 아니, 연애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50군데를 썼다는 얘기를.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신뢰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정하게 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원서를 제일 많이 썼어. 오늘 한 군데 내고 또 이제 또 한 군데 받아와서 또 이제 그 지원서 하루 준비하고 그 다음날 또 갖다 내고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개씩 이렇게 지원서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거의 그 세 달 중에 반은 뭐 그냥 지원서를 내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썼었고 설문에 응답한 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IMF 위기 때 눈높이를 낮춰 직장을 구하고 몇 년 뒤에 이직했다고 답변했다. 군대 있을 때도 뭐 다 저주받은 후이어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느니 그냥 군에 계속 남지 않겠니 이런 권유를 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나마 군에 있을 때 딱 한 군데가 거의 유일하게 그 제대하기 전에 취업이 한 군데 됐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난리 났었죠. 뭐 부모님도 그러고 이 어려운 때 그래서 뭐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그래서 제대하고 신체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취소가 됐다고 이렇게 또 통보를 받았거든요.
같은 학교 92학번 이민구 씨.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나오셨어요. 작년에 결혼한 아내와 6개월 된 딸. 그는 세 식구의 가장이다. 결혼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도 마련했다. 민구 씨는 현재 연 매출 1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회사를 세 번이나 옮겼다. 일단 구직부터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서는 많이 냈죠. 40, 50군데 정도는 더 냈던 것 같아요. 네. 네임밸류 있는 회사나 뭐 공기업이나 이제 이런 쪽은 선호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뭐 워낙에 또 사람도 잘 뽑지 않았었고 TO도 없었고 힘들었죠. 그쪽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덕균 씨는 졸업 후에 진로를 완전히 바꾸었다. 다닐 때가 있고 제가 다닐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고마운 거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운이 아주 좋았던 거죠.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졸업한 선배들은 졸업을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갑자기 충격이라고 하죠. 충격에 빠지게 된 거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학번인 저희들도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나갔던 선배들이 갑자기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고 졸업하고 집에서 논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이제 IMF에 취직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정리해고되고 명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에 가면 현실적인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대학 시절 덕균 씨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IMF 위기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두 번의 이직 끝에 3년 전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잡았다. 입사 시기가 늦다 보니 결혼도 자연히 미루어졌다. 저는 저만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 나이 때에 비해서는 안 간 사람도 많고 반절반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 친구들은 일찍 가고 아예 아니면 아직까지 저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있던지 최근에 한두 명씩 가고 IMF 경제 위기가 혹시 그 결혼 연령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상관관계는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결혼 정령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이제 IMF 이후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 경제 기반이 마련되려면은 입사 시기가 많이 늦어졌죠. 예, 취업 연령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IMF 외환 위기는 결혼 시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졸업생 80명 가운데 미혼 비율은 11%. IMF 외환 위기 1년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박희주 씨. 121번 김창호입니다. 122번 노현균입니다. 123번 박희주입니다. 128번 박혁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이었던 그는 직장을 골라 잡았다는 선배들 세대와는 달리 첫 출발부터 줄어든 일자리 때문에 살벌한 경쟁에 내몰렸던 IMF 세대의 아픔을 보여주었다. 최선을 다한 30여 분간의 면접이었는데 실제는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힘들고 어려웠다. 하필이면은 우리 때 IMF가 터지는 거야 진짜. 또 졸업하니까 IMF 터지고 너무 비운의 학번인 것 같아. 맞아. 저주받은. 스스로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 분당의 한 입시 학원. 예 예. 아 예. 지금 아직 내부 이 정비가 다 안 되셨나 봐요. 희주 씨는 방송 직후 한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3년 후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학원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안주하기 싫어서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계속 그 스텝들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안주하기 싫고 제가 하고 싶던 것들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남들 도움을 받고 어떤 조직 속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뭔가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도 안 된 거고 그렇지 뭐. 같은 해에 졸업해 당시 IMF 위기를 함께 견뎌냈던 여자친구 조희정 씨. 거기 여자 3명 뽑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정 씨와 희주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 평생의 동반자가 됐다. 희주 씨가 직장을 잡은 바로 이듬해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에겐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미술을 전공했던 희정 씨는 졸업 후 음악으로 전공을 바꿔서 다시 대학에 진학했다. 현재는 예체능 입시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시작. 그때는 사실 힘든 시기긴 했지만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냥 그때는 내 몸 하나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다 근데 그게 힘든 시기를 뚫고 온 또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유를 했거든요. 좀 많은 걸 버리고 깬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현실 감각 같은 게 생기고 일단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 있잖아요. 맞벌이로 인해서 육아는 희정 씨 부모님의 몫이 됐다. 희주 씨 부부는 3년 전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가격은 4억 9천만 원, 대출만 2억 9천만 원을 받았다. 5번? 전업주부였던 희정 씨가 쌍둥이 남매를 맡기고 학원을 경영하게 된 것은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였다. 애들 젖을 뛰면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걸 결정하면서예요. 딱 거기에 내는 이자만큼 내가 벌겠다. 그렇게 하고 가자고 한 거예요. 고. 결국 제가 지른 거죠. 내가 지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바로 전매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주변에선 다 그걸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500만 원 얼마나 좋냐고. 근데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일단 끌어왔어요, 돈을. 친척 거를 끌어와가지고 하고 몇 달을 갚겠다. 전세를 넣은 다음에 우리가 갚겠다. 했겠지. 희주 씨 부부는 무리는 돼도 집을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장만을 서둘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와도 무관치 않았다. IMF 세대가 30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2002년. 막 가정을 꾸렸을 즈음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07년에 딱 두 배가 됐다. 김포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규 씨. 2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장만한 집이다.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예,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양해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예. 현재 시가는요? 이제 입주한 지 7월 말부터 했으니까 얼마 되진 않아서 뭐 사실 뭐 매매는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분양가보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아, 이거? 대출금으로 매달 나가는 이자만 237만 원. 상규 씨 월 소득의 거의 절반이다. 갖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는 것도 있어요. 저희 이쪽에서 집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목이 어디요?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저 이자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집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구입하려고 이제 돈을 모으고 뭐 그거 이렇게 좀 미리 땡겨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 수준 아닌가요? 대출금 이자가 부담은 되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네, 둘이 맞벌이니까 예,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다들 이렇게 부동산에 그게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앞으로 뭐 부동산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제 뭐 고꾸라질 거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그거를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것 같진 않고, 사실 이제 재테크는 부동산이 최고라고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문 응답자 80명 가운데 자가 비율은 예상보다 높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집을 소유한 이들의 대출금 평균이 1억 원이 넘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42%에 달했다. 부부의 소득을 합하면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이 넘었다. 대출은 한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대출금 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대출이 다 있고요. 제가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도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급여 생활자가 집을 갖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대출금도 적게 하고 가볍게 생활을 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네, IMF 세대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저주받은 학번, 잃어버린 세대 이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 나름대로 다들 자리 잡았네요. 네, 저희가 취재한 대상이 IMF 세대들의 보편적인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IMF 세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사회의 중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다른 세대랑 별로 달라 보이지 않네요. 네. 그렇지만 세대마다 그때그때 가장 크게 하는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 세대들이 하는 큰 고민은 뭘까요? 네, 이 세대들이 사회 진출 초기에 경제적 위기를 겪은 탓인지 안정적인 생활과 직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녀를 한 명만 둔 가정이 꽤 많았는데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점점 높아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30대 중반 부부가 40대 중반 부부보다 한 자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시절 언론에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른바 저주받은 세대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그들은 제2의 베이비붐 세대로 대학 입시 경쟁률도 사상 최고였다. 마치 숙명처럼 치열한 경쟁을 안고 살아야 했던 IMF 세대들. 여기 분들 중에 92학번 있어요. 92학번. 그 소리 진짜 많았죠. 저주받은 학번. 선생님 그걸 공감하세요? 그럼요. 입학할 때는 사상 최고의 경쟁이에요. 출생률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학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쯤 아예 붙어져서 취업이랑 거기 너무 초과됐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너무 초과됩니다. 그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려 하니까 작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고2학번, 고1학번, 고3학번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학번이에요. 진짜로 떠밀렸고 바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취업할 것도 없었고, 국가나 사회가 우리한테 뭐 해주길 바란다? 솔직히 그때 못 느꼈죠. 다 그런 건 없었죠.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풍족한 시대였다고 저희 90년대 학번들이 이렇게 평가되는데, 졸업할 때쯤 해서 그럼 사회 진출에 있어서 여러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특히 이제 가정, 특히 IMF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가장 제일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공동체를 제일 우선시하는 경향성이 IMF 이후로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IMF 세대에게 자녀 교육은 가장 큰 관심사다.
종원 씨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종원 씨의 아내가 맞벌이를 그만두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자 재밌게 공부시키기도 하고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내가 직접 아이들 교육을 맡기로 한 것이다. 지금 비밀번호가 이거예요. 이게 뭐지? 지브라. 지브라. 네. 저희가 한 해당 지금 유치원생인데 한 해당 50만 원씩 든다고 했잖아요. 두 해당 100만 원이죠. 그럼 세 해가 나오면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치원생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거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해요. 그럼 아이를 많이 낳자, 낳으라고 낳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좀 부담을 덜어주면. IMF 세대 80명의 설문 응답 결과 자녀를 한 명만 둔 가정이 절반을 넘었다. 작년에 결혼한 민구 씨는 올해 얻은 딸이 미숙아로 태어나 마음고생이 심했다. 네, 걱정 많이 했죠. 근데 다행히 잘 커줘서 지금은 뭐 아기가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즈음 민구 씨의 나이는 50대 후반. 정년까지 쭉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기를 저희가 늦게 낳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래야죠. 저희 아이를 이제 대학까지 키우려면.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아이 키울 때 저희 신랑이나 저하고 쓰는 돈은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10년 후 IMF 세대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지금 상당히 좀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는 또 자녀한테는 올인하고. 지금은 혹시 불안하세요? 직장에서? 직장에서요?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만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네, 계속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후에 대한 뭐 불안이나 뭐 노후를 위한 투자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과도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요? 예.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 세대. 과도기에 겪었던 세대들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해결했다는 그 힘든 과정을 해결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축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세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MF 세대들은 자신들을 저주받은 학번,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해결해낸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우리 사회의 허리로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IMF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88만 원 세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준비했지만 그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선배 세대를 본받으라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권리이고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PD수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하는 제9회 투명사회상과 10일 제12회 국제 MNST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PD수첩 833회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편은 현역 해군장교 김영수 소령이 고발한 군내 군납비리 문제 등을 사실로 밝혀낸 점을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PD수첩 816회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과 834회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두 편은
올 한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인권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D 수첩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